전 용서받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잘 알아요. 왜냐면 무언가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는 한 남자. 그런데 전 죽었으니까요. 본인이 죽었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했던 계속 죽게 되는 그 남자 이야기, 심지어 그거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미친 놈 같겠지만 이어서 그가 하는 말은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이야기예요. 더더욱 믿기 힘들었죠. 전 7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이 모델 남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치 조현병 환자 같아 보였지만 처음 죽기 전 제 진짜 이름은, 그 입에서 나온 이름은 최이제예요. 정말로 그녀의 죽은 전 남자친구였죠. 그게 무슨... 내가... 그런데 그때 미처 부연 설명할 틈도 없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것은 우리나라 최고 기업 재벌 2세 박태우였죠. 심지어 이제가 여태까지 겪은 무려 6번의 죽음들이 모두 사고사로 보이게 죽여요.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아이씨 발 됐네. 사람이 아니라 차를 걱정하죠. 괜찮으세요? 아! 조회사 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죽었어요. 일반인은 토를 할 정도의 끔찍한 시체에도 당황한 기색이나 죄책감이라고는 단 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대사는 죽은 모습이 꼭 마리오네스 같네. 소름 그 자체였죠. 게다가 아직 안 죽었네. 목숨이 붙어있는 이재를 보며 내가 도와줄게. 더 섬뜩한 말을 하더니 그의 생을 끝내버린다. 그렇게 이재의 8회차 인생은 그동안의 죽음들 중 여러 이유로 가장 끔찍한 최후였죠. 사랑하는 여자의 허무한 죽음, 그 자식은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모든 분노는 그 전에 자신에게 12번의 죽음이란 저주를 내린 넌 이게 재밌지? 너도 한번 당해봐. 죽음에게 향한다. 단언컨대 올해 최고의 OTT 이제 곧 죽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대한민국 어딘가에선 약속대로 강간 살인마 범죄자에 대한 살인마 유기락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죠. 사적 제재가 벌어지고 있었죠. 야, 썸네일 사진 준비해. 오케이. 무서워? 그럼 당신한테 성폭행당하고 살해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렇게 생방송 처벌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그들의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한 실루엣, 곧이어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 죽이듯 나사가 버리죠. 너 뭐야? 이어서 새끼가 죽고 싶어! 거침없이 다가오더니 죽여? 진짜 죽일 자신은 없고? 자비라고는 단 1도 느껴지지 않는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합니다. 당신 대체 뭐야? 너처럼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 너. 그렇게 강간 살인범을 구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네? 그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죠. 근데 심지어 왜 구해줬어요? 이어진 그의 대답은 제가 작업할 몸에 박태우 뺨치는 상처 있는 게 싫어서요. 또 다른 설득함을 뿜어댑니다. 네? 옛 범죄자는 동물적 감각으로 단번에 자신이 포식자가 아닌 아! 저기가 제 집이에요! 피식자란 것을 직감하죠. 하지만 여기 아니잖아. 그는 이미 아저씨 모든 것을 왜 거짓말해?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너 게다가 이미 모든 설계도 끝마친 상태였죠. 몇 분 뒤 남자는 온몸이 속박된 채 깨어납니다. 곧이어 여유롭게 등장한 포식자는 했어요? 나한테 원한이 있어서 복수하려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자신의 정체성을 난 원래 사람을 죽여요. 나라서 아저씨를 죽이는 거지 아저씨라서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지리는 삼단동법으로 설명해주죠. 이해가 되세요? 이 남자의 가치 이 괴물에게 있어 그저 빨간색 물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혈흔으로 도배된 새 작품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는 그의 이름은 정규철. 사상 최악의 역대급 사이코패스였죠. 한편 그 시각 너도 한번 당해봐. 죽음을 쏴버린 이제는 스스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지만 무슨 문제 있어? 애초부터 불은 불에 타지 않는다. 물은 물에 젖지 않는다. 죽음은 죽지 않는다. 죽음에게 죽음을 선사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의 목적은 여전히 빨리 죽고 싶어? 아니 더 이상 수동태가 아닌 죽이고 싶어 그 개자식을 능동태로 변환되죠. 그런데 뭐지 이 피는 그의 아홉 번째 인생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정규철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또 누구지? 이어서 거실 불을 켜자마자 뭐야 이 남자 생전 처음 보는 섬뜩한 배경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싸늘함을 가져다주죠. 곧이어 이게 다 피야? 핏물로 가득 찬 양동이에서 기억의 구슬이 등장한다. 내 이름은 정규철 34살이다. 그는 천재적 재능을 지닌 화가였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봐주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추락한 죽어간 사람을 보며 우연히 보게 된 그 강렬한 모습은 그의 가슴 속에서 깊은 떨림이 아니 나에게 영감을 주었고 압도적인 희열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습을 그린 내 그림은 그 끔찍한 그림은 인간 내면의 잔혹성을 깊이 있게 표현하였다며 그야말로 해외에서 호평과 함께 비싸게 팔리게 되었다. 대박을 치게 된다. 나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에 빠져들었다. 그가 말하는 예술이라는 살인이었죠. 발견해 지문 채취를 한 결과 피해자는 일주일 전 실종 신고됐던 그렇게 남녀노소 갈 것 없이 모조리 죽게 되기 시작했고 그 잔인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미술품은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1억 7천 그렇게 나에게 영감을 주며 죽은 15명은 나의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야말로 토가 절로 나오는 최악의 인간이었죠. 악마 새끼. 하지만 순간 이지에겐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죽은 모습이 있고 마리오네트 같네. 태우였죠.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아니 그를 죽이기 위한 악마로 최적이자 악마를 죽여주마 완벽한 몸이었죠. 이어서 박태우 분노로 가득 찬 내가 널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줄게 압도적 징후의 다짐을 합니다. 다음날 그날의 사건 현장에 찾아간 이재는 바로 파수구로 다가갑니다. 이어서 그곳에서 그가 꺼낸 것은 바로 죽은 여자친구의 만년필이었죠. 그날 사고를 낸 태우는 마치 늘 있었던 일인 듯 네가 운전한 걸로 하자 자신의 죄를 네? 너 음주 안 했잖아 직원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대표님도 음주 안 하셨잖아요. 야 그랬어? 예? 하지만 만에 하나 네가 징역을 살게 되면 내가 그 기간 다 돈으로 줘서 보상해줄게. 거절하기에는 그리고 계열사 대표 자리도 나 줄게. 너무나도 큰 보상이었죠. 이 직원은 단 3초의 망설임 후 자진해서 대표님 유일한 증거 이거 블랙박스를 폐기해버립니다. 제가 했다고 신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도 박태우는 119죠? 사람을 두 명이나 죽였음에도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고 마리오네트 같네. 그녀의 죽음을 조롱하며 유품까지 던져버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사이코패스의 정체는 완벽한 가면 뒤에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죠. 이제는 9회차 몸에 들어온 이래 하루 종일 태우를 어떻게 족칠지만 고민 중인데 네 그때 작가님 붉은 구름을 꼭 사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정규철이 그린 끔찍한 그림을 누군가 구매한다 합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 그딴 그림을 산답니까? 그런데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님이요. 뭐요? 이게 웬 떡. 이제가 찾아가기도 전에 지금 갈게요. 본인이 먼저 굴러들어오죠. 그렇게 둘은 이 그림이 마음에 드신다고요? 9회차의 몸으로선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 그림은 5명의 피를 연결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진짜 피요? 네. 정규철의 기억을 더듬어 이 선들은 그들의 죽음이 신에 의해 연결된 걸 표현한 거고요. 작품 해석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그 신은 작가님 자신이겠군요. 역시 사이코패스보다 대표님은 제 작품을 정확히 이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유독 작가님 작품에 이렇게 강하게 끌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는 우리가 같은 부류이기 때문이겠죠. 서서히 시동을 걸더니 사람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부류죠? 스스로 신이라고 착각한 미친놈 아닐까요? 뭐라고요? 저 사람을 죽이거든요. 돌직구를 갈겨보죠. 대표님처럼 농담입니다. 농담. 이렇게 긴장하실 줄 몰랐는데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나간 걸 확인하자
바로 페이커 뺨치는 킬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대표님! 그의 비서가 1차 기회를 아삭아버리죠. 그렇게 이제는 대표님, 이 그림을 판다면 어디에 두실 생각이죠? 저희 집이죠. 스스로 대표님의 집이라 아주 자연스럽게 이 그림에 가치가 생겼네요. 팔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2차 기회를 제가 직접 배달해드리죠. 창출해냅니다. 뭐 그렇다면야 그 후에 대표님을 제 작업실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대표님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리죠.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구이제의 삶의 목적은 그래 기대해 오로지 아주 고통스럽게 죽여줄 테니까 태우를 죽이는 것이었죠.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태우가 향한 곳은 자신이 죽인 친동생 박진태의 추모시. 진태는 여전히 슬퍼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며 뒷바퀴 끄는 도대체 언제까지 죽을 새끼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도민에게 빙의한다. 그리고 때마침 경계 중이던 경찰들에게 딱 걸리고 도심 한가운데서 저 새끼가 미친 추격전이 펼쳐지죠. 경찰차로 페라리를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 끝은 공사 중인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음주 검사가 이뤄지는데 음주단인데 이렇게 운전을 하십니까? 비록 음주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신분증을 넣는 것마저 힘들어하죠. 예. 잠시 내리시죠. 바로 눈치챈 경찰은 간이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약물 검사를 실시하려는데 좀 전과는 달리 아이씨 무례하네 극구 거부하더니 협조하시죠.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오히려 경찰의 이름을 묻죠. 중부서 우주운영사입니다. 저 새끼 눈 깔봐요. 약한 것 같아요. 이어서 예, 김남일 청장님. 바로 청장에게 전화를 받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잠시만요. 그대로 바꿔준다. 예. 야, 너 옷 벗고 싶어? 바쁜 분인가 빨리 사과한 보내드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시죠. 이를 악물며 그냥 보내주려는데 이제부터 싫은데 그 주도권은 태우에게 있었죠. 저기요. 그야말로 너 옷 벗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 병원비로 써요. 그 자체이자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 난 당신처럼 눈치껏 권력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좋아요.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남의 발에 각질이나 뜯어먹고 사는 분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태우 앞에 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세요? 대표님 만나러 왔죠. 왜요? 이제는 대답 대신 그의 신경을 돋구며 제 그림 보면 모르시겠어요? 내가 왜 왔는지. 반문을 갈깁니다. 발 내려놓죠? 곧이어 한 번 더 긁자 야, 곧바로 반말을 갈기며 너 여기 CCTV 없다? 본색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왔을까봐. 이 새끼가 이게 꺼져. 이어서 사이코패스 대 사이코패스에 너 지금 뭐 한 거냐? 내가 지금부터 뭘 할 줄 알면 지금 자강두천이 약이 좀 깰 거다. 깨주고 시작됩니다. 깨주고 아니 나 하지만 야 너 맞아본 적은 있냐? 이런 씨X기가 실전 살인으로 다져진 정규철의 피지컬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태우도 결코 만만치 않은 명불 최악의 사이코패스. 그렇게 이제는 또 허무하게 그에게 당해버린다. 아이 개X기가 왜 남의 집 앞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씨 이 곤란하게 이씨. 그런데 야야 왜 이렇게 나의 병신이 아이씨 아까 분명히 총 맞았잖아. 뛰는 태우 위에 그 정도는 당연히 예상했지. 나는 이제였죠. 뭐? 난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거든. 기대해. 오늘 밤 널 위한 이벤트가 아주 많으니까. 이어서 이제가 그를 데려간 곳은 정규철의 작업실. 이 몸은 이 작업실에서 15명을 죽였지. 곧이어 내가 너 어떻게 죽일지 알려줄까? 아주 친절하게 먼저 네 손가락 발가락 하나씩 천천히 다 잘라줄게. 그 다음엔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미래를 전기톱으로 썰면서 올라갈 거야. 묘사해준다.
이렇게 작업했을 때 이어진 마지막 질문은 사람이 언제 의식을 잃고 죽는 줄 알아? 사이코패스인 태우마저 그게 언젠데? 직접 확인해봐. 예상보다 한참 뒤니까. 섬뜩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피해 복수에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태우가 아닌 이제가 6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게다가 일전 죽음들과는 달리 어딘가 의연해 보였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복수를 다음 사람에게 넘겼다?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 왜냐하면 그의 목표는 죄는 주인을 찾는 법이니 죄짓지 말라고. 단순히 박태우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그런데 그에게 진정한 복수를 돈이 많으면 죄를 지어도 합당한 죄값을 주인을 못 찾아가더라고. 박태우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일을 안 하니 내가 할 수밖에. 그렇게 네가 만든 룰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게. 넌 언제쯤 깨달을까? 그 어느 때보다 죽음은 자신만만한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이제 9번째 생이 시작됐다. 뭐지? 그런데 왜 달리고 있지? 눈을 뜨자마자 전력질주 중이었죠. 심지어 그만 좀 쫓아와이 짭새 새끼야! 이번 생의 직업은 어? 짭새? 형사였습니다. 그럼 내가 경찰이야? 박대우 조직이 플랜에 있어선 잘됐다. 이보다도 좋을 수 없는 직업이었죠. 야잔. 오늘 이 순조로운 출발도 너 오늘 내가 죽인다. 죽음의 말짱 도로무기였기에 잠깐 씨. 난 빤스런을 시도하던 그때 비켜! 후배 형사가 멋있게 등장해 마무리 져버리죠. 그런데 선배, 아까 도망치던 거예요? 이 녀석. 아니 그게 쪽팔리진 맙시다 좀! 싸가지가 존나게 없습니다. 곧이어 그 이유를 설명해줄 남자의 기억구슬이 도착합니다. 내 이름은 안지형, 42세다 지형은 어릴 적 순직하신 아버지를 따라 경찰을 꿈꿨고 엄마, 나 시험에 합격했어.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경찰이 됐다고. 그 꿈을 이뤘으나 엄마.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점점 마음의 병이 들어갔고 나는 결국 어머니를 위해 맹세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내 몸을 가장 먼저 지키겠다고. 동료들에게 멸시를 받는 저 자식은 꼭 중요한 순간에 몸을 사려요. 저놈이랑 출동했을 땐 그냥 한 명 없다고 생각해. 겁쟁이 경찰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 후배가 이렇게 무시를 했던 거구나. 하지만 이제가 네? 들어온 그는 아, 선배가 연쇄살인마 용의자 집에 간다고 해서 같이 이동 중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박태우, 내 복수는 지금부터다. 진정한 복수의 시작이었죠. 우선 한때 연쇄살인마였던 자신의 기억을 이용해 정규철의 아지트부터 오픈한다. 그림들에도 뿌려주세요. 정규철은 피해자들의 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해자만 무려 15명. 이 비현실적인 숫자는 불가 보시죠. 모든 동료들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었지만 이 공간 전부를 뒤덮고 있는 혈흔들이 지영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죠. 그런데 잠시 후 무슨 일 생겼나 봐요, 대표님.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 박태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지. 완벽한 살인 장소를 찾은 그가 그새를 못 참고 그의 비서를 요리하기 위해 데려가던 중이었죠. 그리고 마치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태강그룹 박태우 대표님이시죠. 이제 아니 지영이 그를 맞이한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지금 인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때문에 현장 통제 중입니다. 이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우한 잠들어 있는 낙마를 범인은 아주 조금씩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죠. 그런 말을 저한테 왜 하시는 거죠? 게다가 그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하고 옆에 여성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희우요. 계속해서 이름은 왜? 아, 이 근방을 지나가는 분들은 다 기록을 해놔야 돼서요. 혹시 이 사이코패스의 심기를 실종될지 누가 알아요? 찔러댑니다. 살인마가 이름표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겉은 멀쩡해도 그 속엔 추악한 악마 새끼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안 그래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그렇게 그만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불과 5분 남짓의 만남이었지만 곧 보자, 박태호. 악마의 눈을 뜨게 하기엔 내려. 대표님 밥맛 떨어졌으니까 내리라고. 충분한 시간이었죠. 다음날 바로 안지영 형사인데요. 지영에게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끼던 태우는 새끼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어. 결국 지영 거슬리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재고를 명합니다. 같은 시각 이제는 감사합니다 안 형사님. 오늘 밤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파일 하나를 방송국에 제보한 뒤 어딘가로 향하죠. 바로 어머니에게로였습니다. 식사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드세요. 현재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이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난 불효자에겐 이조차 감지덕지였죠. 그런데 그때 이제가 방심한 틈을 타 습격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나도 허망한 9번째 생이었죠. 한편 태우는 정규철과의 만남 이후로
제가 창피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무서워서 내면의 악마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미쳤어! 야 이 새끼야! 그게 누구든 무엇이든 사정없이 도륙하고 파괴해버렸죠. 그야말로 사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재되어 있던 악마를 완전히 깨우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신 앞에 섭니다. 여서 사람의 삶과 죽음은 여느 사람들처럼 오늘도 내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죄를 고한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며 구원자라던 당신은 현재 자신은 역시나 허상에 불과했군요. 특별한 존재, 앞으로 심판도 구원도 아니 당신이 아닌 신을 능가하는 존재임을 내가 압니다. 선포하죠. 그런데 그때 안지영 형사로부터 정규철이 살해당하는 영상이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규철을 살해한 사람이 박태우 대표님이라고 하네요. 한 사람이 등장한다. 오늘 밤 뉴스에서 그 영상이 방송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의 정체는 바로 짜잔! 안지영 형사이자 안지영 어떻게 됐어? 나 찾는 거야? 고맙네. 아홉 번째 죽음을 겨우 면한 설마 이제였죠. 감이 많이 늦는 편이구나 우리 박 대표. 예상치 못한 변수에 당황한 태우는 우리 일단 잠깐 만나죠. 장소는 제가 보내드리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지만 만나자고 한 놈이 오는 게 국룰 아닌가? 돌아오는 건 그럼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경찰서에서 보자. 사면 초과의 상황과 지은재가 많아서 경찰서는 무서운가 보네. 지영의 조롱뿐이었죠. 나 저녁 뉴스 끝나고 박 대표 있는 쪽으로 갈게. 그때 보니까 죄다 명품이던데. 내가 특별히 독일제 수갑으로 챙겨갈게. 이런 개 가는 거 봐라 이 자식. 하지만 몇 시간 뒤 여보세요. 역시나 만만치 않은 대악마는 예 총장님 보답이라도 하듯 안지영이요? 그가 가장 불편할 방법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십시오 대변인. 경찰서에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직접 할 줄은 몰랐네. 야 우리도 참 인연이네요. 왜 왔어? 여서 안 형사님과 협상을 좀 하려고요. 원하는 게 뭡니까? 돈? 명예? 아니면 인맥? 원래 안지영이라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사인하세요. 달콤한 제안을 시작하죠. 눈 감고 침묵하며 매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될 겁니다. 뭐 자존심 버리고 꼬리까지 흔들어주면 진짜 이 방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의 지영은 난 돈, 명예 그딴 거 필요 없는데. 그딴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마주보고 있는 이 개자식에게 너 지수의 목숨을 앗아간 양만홈에게 이게 내 전부거든. 처절한 복수만을 원할 뿐이었죠. 너도 네 전부를 걸어.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얻어가는 게 뭐야? 자기가 신이라도 되는데 착각하는 놈한테 넌 겨우 미친 개또라이 새끼라는 걸 알려주는 거. 예, 태우는 어차피 대한민국 내 놀이터야. 넌 그냥 내 놀이터에서 주제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개새끼 한 마리일 뿐이고 내가 똥칠 한번 해줄게 네 놀이터에. 나한테는 너 같은 개 한 마리 없애는 것쯤은 일도 아닌데. 오금이 저려오는 협박을 시연하지만 너 진짜 계속 이러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벌써 열 번도 더 죽은 이재에게 이는 목숨이 몇 개라도 되나 봐. 정답입니다. 시야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 박 대표 눈치가 아예 없진 않구나. 우리 학연 그렇게 또다시 이재와 이번 생에는 꼭 끝내자. 그러고 싶지 않아도 태우에 그렇게 될 거다. 30분 후에 1층으로 와. 6차전이 시작됩니다. 수갑 채워줄게. 30분 뒤 시작하네요. 역대급 사이코패스의 실체를 전 국민이 알게 될 일만 남은 가운데 스포입니다. 태강그룹의 박태우 대표가 자신이 연쇄살인마 정규철을 죽였다며 자수를 한다고 합니다. 뭐야 이거. 박태우가 이 상황을 타게 할 닥터 스트레인지 뺨치는 유일한 수를 선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바로 15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자수 선빵을 치며 정규철을 죽였습니다. 그강 무도한 연쇄살인마를 죽였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었죠. 며칠 전 이어서 그는 실제 있었던 일들 중 전 납치를 당했습니다. 일부만을 골라 그곳에 도착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15명의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아주 유려하게 각색하기 시작하고 연쇄살인마 정규철이란 사실이요. 그 결과 저에게 주어진 선택권은 그의 행동은 그를 죽이느냐 그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그 두 가지 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했던 정당방위로 둔갑해버립니다. 정규철의 살인행각을 멈추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제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악마는 그리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면 그땐 반드시 제 신념처럼 이 와중에 지영에게 제가 받은 만큼 경고장까지 날려버리죠. 꼭 돌려주겠습니다. 심지어 단독으로 입수한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영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또다시 악마의 입맛에 맞게 컷!
끝! 보시다시피 영상은 여기까지만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선별되어 재생됩니다. 이 영상으로는 박태우 대표가 정규철을 살해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하고 정규철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렇게 잘생긴 재벌이세가 박태우는 무죄다! 연쇄살인범에게 납치됐다 정의구현을 하고 겨우 살아 돌아왔다는 영화같은 이야기는 박태우 대표의 무죄를 인정합니다! 여론과 대중을 매료시키기 충분했고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박태우 대표는 오늘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는 살인마는커녕 대국민적 영웅이 되어 있었죠. 멋진 시나리오였어. 근데 그에게 있어 엔딩은 내가 정해. 이 대한민국은 더 멋진 엔딩이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난 받은 건 반드시 돌려주거든. 정말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놀이터 끝 자체였습니다. 잠시 후 곧바로 뒤바뀐 시나리오의 엔딩이 찾아오는데 그 출연자들은 무려 말해. 안지영 집엔 숨겨둔 영상은 없었습니다. 경찰 동료들이었죠. 안지영도 잡아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숨은 붙여놔. 그 새끼 내가 직접 처리할 거니까. 당연하게도 박태우 감독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끽하며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양만홈에게 아주 낯익은 난기류가 찾아온다. 뭐야 이거? 누군가로부터의 박태우, 난 네가 정규철뿐만 아니라 박진태, 송재섭, 조태성, 장군, 이지수, 이수연을 죽인 것을 알고 있다. 계획된 심판으로 보였죠. 넌 그 벌을 받게 될 거다. 누구야? 이어서 자신이 사주했던 동생의 사고사가 30초 후 이 비행기는 폭발한다. 박진태가 죽을 때처럼 그대로 재현되기 시작한다. 송재섭은 낙하산 없이 뛰어내렸지만 너에게는 기회를 주지. 살고 싶다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낙하산. 그렇게 30초 카운팅이 시작되고 추락하는 비행기 속 생존을 위한 태우의 똥꼬슈가 펼쳐지죠. 간신히 낙하산을 찾았지만 남은 시간은 단 1초. 것만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가운데 우리 태키벌레는 빈대도 기립박 수칠 미친 생존력을 선보이기 시작하죠. 그렇게 무사히 페이지 1을 마친 악마놈에게 랜덤 게임 뺨치는 슈팅에 랜덤 게임 페이지 2가 시작됩니다. 바로 진도준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튕겨져 나간 태우 앞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자 지수의 복수를 하고 싶은 이제였죠. 일주일 전 꼭 돌려주겠습니다. 사실 태우의 모든 수는 정말 한치도 예상을 안 벗어나네. 이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못하는 심판, 내가 그들의 기억으로 박태우를 심판할 것이다. 지금의 이재에겐 여기에 온갖 비리를 저지른 놈들의 자료가 다 들어있지. 안영사 외에도 박태우에 대한 8명의 모든 기억들과 함께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당신의 이 증거들이 주인들을 물게 될 거야. 먼저 그의 동생 박진태의 기억을 통해서 만년필의 양을 수면제로 위장하고 해결사 이지훈의 기억을 통해 동생분 아닌가요? 동생은 무슨 여론을 뒤바꿨으며 사고사로 보이게 주려 송재섭의 기억을 통해 탄설치 후 유인 비행기를 빠져나오는 데 성공한다. 이후 조태상의 한미친 드라이브와 함께 완벽한 진도준을 성공한 것이었죠. 시나리오의 엔딩은 이 몫이 아니야. 좋은 시나리오엔 항상 그렇게 반전이 있는 법이거든. 아홉 명의 한이 서린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 행동하더니 너도 당해보니까 어때? 분명 사람을 해하면 안 된다는 죽음의 경고가 있었지만 네가 지수를 죽였어. 지수를! 복수의 눈이 먼 이제는 박태우 같이 지옥에 가자.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결국 죽음이 개입에 나섰지만 죽음의 룰이고 지랄 이거! 다 필요 없어! 난 이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음이 아니 지옥행이 다가오던 그때 품 안에 있던 만년필이 떨어집니다. 이는 마치 이제 그만하라는 그리고 악마와 똑같은 놈이 되지 말라는
건우 씨가 쓰고 있는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에요? 전 건우 씨의 이야기가 지수야 꼭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간곡한 부탁으로 느껴졌죠. 지수야. 결국 모든 걸 멈추고 떠나는 순간 역시나 때를 노리던 악마가 한방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허나 그 결과 태우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며칠 뒤 공개된 동영상은 모두 진실로 확인되었으며 이제의 복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사랑을 멈추면 형언할 수 없는 아픔도 멈추겠지.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은 복수를 위해 숨이 턱 끝에 차도록 달려왔다. 도무지 달랠 길이 없었죠. 그런 나에게 남은 건 또 죽어야 한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그저 죽기 위해 안지영으로 살아갔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을 오히려 자진해서 찾아다니며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 최후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너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 이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빠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야. 삼촌이라고 불러. 삼촌? 삼촌. 지영의 삶에 정이 붙기 시작하죠. 나는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결국 이제에겐 삼촌이 아빠가 나갔다 와도 안 아프게 한번 해볼게. 정말요?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약속해요. 자신은 이루지 못했던 엄마! 아빠! 한 가정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었죠. 나도 안 죽었다면 저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었을까.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죽어 이 짭새 새끼들아. 상대가 총까지 들고 있는 터라 나는 아빠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섣불리 움직였다간 모두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먹고 있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번엔 아니야. 소중한 사람을 구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그의 아홉 번째 인생이 끝나고 만다. 비록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눈을 뜨는 이제였지만 그동안의 죽음 중 가장 보름찼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내가 다른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그런 거라고. 하지만 네가 누군데? 뭐? 죽음은 네가 누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저 조소로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이어서 꽤나 뿌듯해하는 것 같은데 별다른 설명 없이 일단 가라. 이제 열 번째 인생이 시작되죠. 이번 생은 꼬리 왜 이래? 세수를 안 한 내 얼굴 난이 노숙자였습니다. 허나 산전수전 타격된 이재기 일은 내가 그동안 겪은 게 얼만데 이 정도가죠. 일의 타격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TV에서 안지영 경사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죽음이 보도되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사 죽었나봐. 저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하는데. 사람들의 애도에 기분이 좋아진 이재는 한번 가봐야겠다. 과거의 나의 장례식장으로 내 장례식장 발걸음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고마워 삼촌. 나랑 한 약속 지켜줘서. 슬기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보고 싶어 삼촌. 마음이 녹아내린 이제였지만 아이에게 지금의 이제는 엄마 그저 낯설고 무서운 노숙자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아저씨 그 누구보다 제사밥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뭐 얻어먹으려고 왔어요? 지금의 이제는 아니요 나가세요. 다른 인들에겐 나가세요. 한낱 거지일 뿐이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국무총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죽음의 비웃음이 내가 안지영의 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는 결국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다. 뼈저리게 와닿기 시작하죠. 자기 자신이 아니면 사는 게 아무 의미 없지 않을까요? 수백 번을 다시 살아나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다른 몸으로 몇 번을 되살아나도 나로 살지 않는 이상 최이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저 허상에 불과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억의 구슬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만 좀 하자. 난 이제 필요 없어. 모종의 이유로 열 번째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뿌듯해하니 재밌었겠네. 도대체 너란 인간이 어디까지 멍청할 수 있을까. 부는 재미가 쏠쏠해. 이제는 빨리 쏘아. 모든 것에 어차피 두 번만 더 죽으면 이제 또 끝이니까. 죽음의 고통이 더 커질 거라고 했던 말. 그저 신물이 난 상태였고 기억해? 이 게임의 끝에는 죽음이 뭐라 하던 네가 상상도 못할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 그게 뭐든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바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멍청한 놈. 이제 그 누가 걸리든 뭐지 이 남자 어떤 사연이든 뭔 상관이야. 바로 죽어버릴 심산이었죠. 빨리 끝내자. 그런데 같은 시각
익숙한 실루엣이 등장합니다. 살아있을 적이 이제였죠. 고마워 지수야. 심지어 내가 면접 끝나고 전화할게. 이날은 퇴강그룹의 최종 면접 날이자 이제에게 지옥이 시작됨을 알렸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즉 이제가 목격했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괜찮으세요? 저기요!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무한의 굴레였던 것이었죠. 태우라는 괴물에 내재돼 있던 살인 본능을 일깨운 것도 마치 날 신처럼 바라보더군. 날 보며 애원하던 그 눈빛을, 그때 그 전율을 난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것도 모두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하찮게 여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죽음 중 가장 센 현타가 오는 11번째 죽음이었죠. 그렇게 이제에게 남은 단 한 번의 목숨. 이번에도 죽는다면 이제 마지막 한 방이네. 그는 지옥행이었습니다. 허나 그에겐 더 이상 죽음은 그저 삶에 대한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미련 따윈 없었죠. 어차피 정해진 곳이 지옥뿐이라면 빨리 가자. 그 어느 때보다 네가 어떤 몸에 처넣든 빨리 끝내줄게 확고한 의지였지만 이번에도 죽음은 과연 네가 그럴 수 있을까? 두고 보면 알겠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그렇게 마지막 총성이 울리고 이제는 12번째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오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집이었죠. 그리고 죽음을 피해야 할 마지막 12번째 인물은 다음 마지막 화는 현재 티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거두절미하고 그 1년간 본 OTT 작품들 중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최근 많은 드라마들이 파트를 나눠서 내는 터라 뒷이야기들이 뭔가 더 풍성하고 알차길 기대하기보단 파트 1의 느낌만 잘 유지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 예상을 보란듯이 깨버린 거의 최초로 파트 1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후속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트 2로 넘어오면서 더욱더 커진 스킬과 떡밥 해수면 회수, 눈이 떡 부러지는 CG하며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정말 연초부터 너무나 행복해지는 웰메이드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파트 2의 핵심 인물인 박태우를 연기하는 김지훈 배우는 정말 인생 캐릭터를 만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역대급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며 보는 이들에게 전율을 선사합니다. 파트 1도 꽤 재밌게 봤는데 파트 2는 잠깐만 보려다가 진짜 숨도 안 쉬고 몰입해서 끝까지 보게 됐고요. 개인적으로 오래 본 작품 중 최고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 5화부터 7화까지의 내용이었고 마지막 8화와 더불어서 정말 재밌는 부분들은 본편 감상을 위해 일부러 생각했기 때문에 티빙에서 반드시 풀 버전을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파트 1을 안 보신 분들은 지무비 이전 소개 영상이나 티빙에서 감상하신 거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진아! 네! 네가 개가 되라! 내 개가 된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우진아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살랑! 이 보수 오바나! 네? 네?